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건지 언니 혹시 들은 거 있어? 본부장님. 아, 수혜야. 본부장? 나 대표님이 불러서 가봐야겠다. 또 그 통화해? 아까 그...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가까이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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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우리 곧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럼 와이프지. 예비 와이프. 너가 어떻게 날 두고 감히 맞선을 봐? 너? 누구야? 결혼한다. 야, 결혼하면은 저기 동생을 초대 안 하려고? 동생은? 아니, 결혼은 미국의 창업가 리드 오프먼은 스타트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벽에 몸을 던져 떨어지는 동안 비행기를 조립해 탈출에 성공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이 위험천만한 도전에 뛰어듭니다. 스타트업이죠, 그냥 스타트업. 아, 다들 고맙습니다. 아이템 초기 단계부터 가능성만 믿고 투자 결정해준 우리의 구세주 엔젤 투자자 에스더. 아, 엔젤 투자자도 있고 에스더? 창업 초기부터 저희 회사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준 저의 처형 선인님. 처형? 처형.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마지막으로 창업이라는 큰 도전을 믿고 저를 지지해준 제 아내 수혜. 아, 좋은 일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회사가 또 가족들이 또 있어야 든든하고. 이번에 출시한 앱이 10만 다운로드를 넘었습니다. 우리도 유니콘 기업 한번 돼봅시다. 자, 지금 사실 침착맨도 지금 스타트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 그렇죠. 그렇죠, 벤처예요 지금. 네, 남녀 같지 않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혜 씨의 남편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안정적인 회사를 뛰쳐나와 이 위험천만한 스타트업에 올인을 했고, 수혜 씨 또한 자금난이 있을 때마다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며 남편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줬다고 합니다. 친정집을 담보로? 저기 조금 약간 애매하다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줬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듯 스타트업에 뛰어든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길 꿈꾸지만 모두가 유니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오늘은 어쩐 일로 일찍 들어왔네? 정우는 좀 전에 잠들었어. 달라졌다. 넥타이 풀린 거 보니까 매출이 안 좋아 지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위기가 있나 보다. 뭔데? 나 회사 접어야 될 것 같아. 왜? 뭐? 갑자기 왜? 잘 되는 회사가 왜 갑자기? 여보 미안해. 나 망했어. 망했다고? 왜? 망했다고? 스타트업이 저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무슨 말이냐니까?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 그렇게 그날 수혜 씨의 인생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아, 이미 이혼을 했고요. 아, 이미 이혼했고.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9개월이요. 아, 꽤 되셨네요. 근데 뭐 이혼한 전 남편을 왜... 사정이 있어서요. 저희는 다른 부부들처럼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위장 이혼? 남편이 스타트업 창업하고 출시한 앱들이 반응이 좀 나오니까 무리하게 사무실도 확장하고 신사업도 벌이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좀 끌어다 썼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들이 열심히 하면. 나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야. 나보다 먼저 스타트업 시작했던 내 대학 동기 창섭이 알지? 걔 회사 어려울 때마다 지 부모한테 돈 빌리고 대출 받아서 돌려막기 했어. 근데 지금 봐봐. 70 넘은 어르신들이 빚 갚겠다고 경비원하시고 걔 지금 대리기사 일까지 시작했대. 내가 걔랑 지금 뭐가 달라? 나도 회사 자금난 있을 때마다 처갓집 신용대출에 담보대출까지 다 끌어다 썼어. 지금 회사 폐업하면 빚만 수억이야. 그 빚 나랑 평생 갚으면서 살래? 나
더 이상 당신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정우랑 우리 세 식구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는데. 아니, 나 어떻게든 재기할 거야. 그때까지만 잠시 떨어져 있는다고 생각해줘. 당신이랑 정우 지낼 곳은 내가 구해놨어. 뭐? 당신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이게 당신이랑 정우 지키는 길인데. 아, 또 명분은 있네. 잠깐이야. 우리 셋 다 빚에 쫓기면서 살 필요 없잖아. 나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고. 저런 아빠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니, 많아요, 진짜로. 우리 그렇게 하자. 당분간 당신 쓸 돈 나 계좌에 보내놨어. 당신은 괜찮은 남편이구만. 난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설마 굶어 죽기라도 하겠어. 어, 근데 남편 너무 걱정되는데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빚 좀 갚고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합치자. 알았지? 정말 미안하고. 그렇게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서 남편은 어떻게든 빚 갚아보겠다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확실히 형편이 좀 많이 좀 축소가 됐죠. 예. 요즘엔 뭐 먹고 살아? 아직 알바해? 정우 어린이집 가고 나서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해. 다행이다 얘. 4천원이 4천원이 정우 아빠는? 지금 뭐 하는데? 아, 부산에서 택배. 빚 갚으랴 바쁜가 봐. 서울에는 자주 와? 얼굴은 좀 보고 사는 거야? 빚쟁이들한테 언제 걸릴지 모른다고 잘 못 봐.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럼 생활비는? 나도 버는데 뭐. 진짜 네 생각만 하면 진짜. 됐어. 내가 언니한테도 미안하지. 이제 곧 정우 생일인데 옷이라도 사입혀. 아니야, 됐어. 너 주는 거 아니야. 정우 주는 거야. 내일 너희 회사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할까? 할 말 있는데. 할 말 있다는 말 너무 무서워. 남편이 점점 서울에 오는 것도 뜸해지고 연락도 잘 안 됐지만 그냥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뭔데 그래? 혹시 돈 빌려달란 얘긴 아니지? 내 사정 잘 알잖아. 유준 씨, 너랑 이혼하면서 회사 폐업하고 지방 내려갔다 그랬지? 어, 부산에서 일해. 그 사람은 왜? 거기서 지금 무슨 일 하셔? 뭘 봤어? 아, 택배 일. 진짜? 왜 그러는데? 자,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올려나 봐. 폐업하고 지방 내려갔지. 부산에서 일하고 택배 한다고 그랬지. 뭐야. 아, 봤어. 뭐 어디서 봤어? 결혼기념일이라 남편이랑 모처럼 청담동에 있는 식당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청담동? 유준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옆에 다른 여자가 있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일까 해서 말은 못 걸고 사진만 몰래 찍은 건데 너무 닮아서. 닮은 거 같기는 한데.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데를 왜 가겠어. 옷차림도 아닌 거 같고. 아니 왜 그 전에 택배하는 사람이 왜 청담동에 있어요? 그치? 아니겠지? 이 사람은 완전 단골 같더라고. 엥? 옷도 명품에 셰프랑도 친한 거 같고. 잠깐만. 자, 남편에 전화 걸어야죠. 네. 확인해보겠다. 아이고, 이러면 불안해지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돼. 낮에 뭐 하나 보다. 그날부터 이 사람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요. 아, 연락이 안 된대. 뭐야? 메시지도 아예 안 보고. 양육비도 못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도 힘들겠지 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남편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내 남편을 알아봐 주세요. 정보가 너무 없네요. 아, 사촌 언니가 예전에 남편분 회사에서 같이 일했다고 하셨죠? 혹시 사촌 언니랑 통화 가능하실까요? 같이 일하셨던 분들끼리는 연락 주고받고 하니까 뭐 들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받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난 뭐가 나올 것 같아. 사촌 언니 괜히 불안하네. 안 돼, 사촌끼리 그러면 안 돼. 그럼 맞죠. 어때요? 언니, 내가 이상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친구가 유준 씨를 청담동에서 본 것 같대. 어? 부산에 있다며. 응? 비슷한 사람 아니야? 응, 모르네. 아, 모르겠어. 친구가 사진은 보여줬는데 유준 씨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서울에 왔으면 너한테 먼저 연락했겠지.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건지 언니 혹시 들은 거 있어? 나는 퇴사하고 아예 연락을 주고받질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나도 전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 소식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언니는 모르는 거다. 고마워. 너무 걱정하지 마, 수혜야. 그럴 사람 아니잖아. 고마워, 언니. 연락 줘. 수혜야, 나 대표님이 불러서 가봐야겠다. 또 통화해? 언니 꼭 알아봐줘. 아니네. 그렇게 서류상으로 이혼한 남편과 연락이 끊긴 한 아내가 저희에게 남편의 행적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해왔습니다. 가봐야죠. 자, 일식집. 그 남편을 발견했다. 또 셰프랑도 친한 것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희망은 여기밖에 없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니, 부산에 있는 택배회사랑 택배회사는 저희가 다 돌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미 돌았구나, 택배회사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진짜 이상한데. 하여튼 여기도 이틀째인데 전 남편 닮은 사람도 없고. 저희는 남편을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의뢰인 친구의 말에 희망을 갖고 식당에서 잠복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 말이죠. 네, 오늘은 친구분이랑 오셨네요, 김 대표님. 예. 맞네, 김 대표님. 맞아. 와, 말끔. 근데 아주... 대표라는 얘기 들어? 대표. 마침 오늘 성기한 좋은 게 들어와서 따로 좀 빼놨거든요. 와, 역시 셰프님. 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김유주, 역시 클라스가 다른데. 야, 저번에 그린피디가 냈잖아. 그럼 내가 사야지. 그린피? 골프 치고 다녔어? 되게 화려하게 살고 있네요. 그러네. 의뢰인 전남편 맞네요. 마침내 의뢰인의 전남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말이 맞았네. 도대체 뭐지, 저 남자? 와, 저게 다 오마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산에서 택배일을 하며 힘들게 빚을 갚고 있다는 얘기와는 달리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대리 되셨죠? 예. 차도 있네. 자, 봐봐요, 외제차. 뭐야, 차도 좋은데요? 집은 어떨라나. 값비싼 식당을 단골로 드나들며 고가의 외제차까지. 의뢰인의 전남편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마이 들어가십시오. 통도 커. 심지어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은커녕 강남의 한 고급 빌라. 강남의 고급 빌라. 뭐야? 돈이 많네. 뭐 찍는 거지? 전화번호. 연락이 안 된다는 의뢰인의 말이 생각나 전남편 차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를 저장했죠. 그런데 저
전화번호도 의뢰인이 알려준 거랑 다르네. 그래요? 아, 진짜 저 남자 뭐지? 그러게, 저 남자 뭐야? 뭐야? 그 전화번호를 저장하자 뜨는 프로필은 전남편 김유진이 아닌 다른 여자. 뭐야? 여자? 언니 아니네. 자기 차가 아니에요. 자기 차가. 자기 차가 아닌 건가? 아니라고? 여자친구 찬 거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남편분은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야 이거 피 거꾸로 속겠다 이거. 진짜.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너무 많이 속았네.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많이 했을까요? 분명 빚이 수억이라고 했어요. 회사 자금난 때 친정 부모님 집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아직 남아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고요. 아이고. 그렇다면 혹시 남편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누군가의 도움이요? 남편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분입니다. 남편분이 타고 다닌 차도 이 여자분 것 같고요. 조사해보니까 집도 여자분 이름을 얻은 전세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남편분이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그 여자분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추측됩니다. 물론 뭐 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이게 알고 있는 남편과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 이게 지금. 소신이야. 연기한 거 아니야.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희한테 의뢰하신 이후로 연락은 해보셨나요? 네, 똑같아요. 연락이 안 돼요. 이젠 그냥 아예 끊어버린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무슨 꿈 꾸는 것 같아요. 꿈이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현실이니까.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너다. 아, 무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간다. 어디가 안 돼. 친구가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난리잖아. 잠깐만 위로해주고. 저렇게까지 입고 나간다고? 친구 위로하러? 응, 그럼 자기야, 나 못 믿어? 믿지. 나 그럼 안 저기 기다린대. 응, 기다려. 응. 갈게. 갔다 와. 장난 아니네. 의뢰인의 전남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 저희는 여자의 정체부터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저 여자분이 스폰서인지 아니면 저 남편이 뭔가 스폰서인지. 둘이 뭔가가 있어. 야심한 밤, 번화가로 향하는 여자. 저 여자는 한두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렸다. 저 옷을 입고 밤에 위로를 간다? 여보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갑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가는 느낌인데. 그런데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여자의 목적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죠. 어디야? 어디서 나? 어? 야, 나 몰래 나온 거니까 잠깐만 앉아 있다 갔다. 아, 알았어요. 아니, 장 회장님이 누나 만찬데 어떡해요. 와, 이거 기둥사방 물었다고 하라니까 진짜. 기둥사방 했죠. 와. 근데 더 좋대요. 남의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 차 1층에 있으니까 주차 좀. 네. 여자의 정체는 놀랍게도 유흥업소 종사자였습니다. 열심히 가시고요. 와, 이걸 재벌집 딸이 아니었네. 저기요. 자, 3등대 갔습니다. 오, 저희랑 얘기 좀 하시죠. 누구시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저 3등들이 말을 잘해요, 또. 네. 뭐가 궁금한 건데요? 김유진 씨,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걸 제가 왜 말해야 되죠? 웃기는 사람들이네, 진짜. 아, 더 단수가 좀 있으시네. 아까 보니까 김유진 씨가 그쪽 어디 가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 모르나 보다. 아, 그래서 속이는 거야. 1년 전이요. 가게에서 만났어요. 이혼남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같이 살게 된 것도 그때부터인 거야? 전세도 내 명의로 해주고 다달이 용돈도 챙겨줄 테니까 가게 나가지 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좀... 그러면 전세금 10억을 다 김유준 씨가 내준 건가요? 네. 혹시 차는? 그것도 오빠가 해준 거예요. 미쳤구나. 야, 저 썩을 지금 자기 와이프는 와. 지금 아내 부모님이 빚 갖고 있는데. 미쳤네 진짜. 무슨 일 한다고 하던 거야? 사업한다고 했어요? 무슨 사업이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같이 사는 남자가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면서 같이 살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알아야 해요? 혹시 회사 이름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죠. 알겠습니다. 아, 김희준 씨한테는 우리 만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오늘 뭐 하셨는지 말 안 할 거니까요. 이제 가봐도 되죠? 야, 이거... 여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해주고 있었던 의뢰인의 전남편. 그날 밤 가장 큰 의문은 대체 어디서 그 큰 돈이 나왔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의 출처가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놓고 김유준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해본 결과 관계가 끝난 건 끝난 거고 이제 응징할 수 있도록 파헤쳐야죠. 남편분 스타트업이 무리한 확장 때문에 자금난에 시달렸고 결국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셨죠. 자, 맞습니까? 네. 네네. 그럼 이혼은 당연히 협의 이혼을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남편분 재산 조회 같은 것도 안 해보셨겠고요. 네. 왜요? 제 추측이 맞다면 아무래도 남편분이 수혜 씨에게 재산을 속이고 이혼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애인에게 10억짜리 전셋집을 해주고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줄 만큼의 재산이요. 그이가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한테? 재산을 속인 건 맞다. 아니, 어디서 돈이 나서요?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망했을 때고요. 다른 하나는요? 엑시트했을 때요. 회사를 다른 곳에 판 경우죠. 뭐 자회사로 이름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병당했을 땐 회사가 아예 사라져요. 합병? 저희가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를 다 조사해봤는데요. 이혼하시기 1년 전쯤 남편분이 출시한 앱이 좋은 평가를 얻었고 두세 군데 회사들이 투자나 인수를 고려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아내분이 너무 남편을 믿고 아무것도 조사를 안 했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저럴 줄 누가 알겠어. 네, 심사장님. 잘 지내시죠? 당시 투자업계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욕심을 내는 회사의 이름을 업계분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상장사가 회사를 인수하면 공시를 통해서 공개를 다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 공시가 떴구나. 그래서 그 회사 1년치 공시를 다 뒤집었습니다. 잘한다, 얘. 그래서요? 남편분 회사를 그 상장사가 산 게 맞더라고요. 폐업이 아니라 매각이라고요? 네. 그것도 얼마에 팔았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100억이요. 야! 아씨! 아, 그게, 야, 그게 그거였어! 야, 야, 봐라. 100억이면 아내한테 알리고 좋은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화목하게 소박하게 그러니까 빚 뜯어 갖고 살지. 맞은 거 아니에요? 저 남편 대책 없네요. 진짜. 100억이요? 아이고, 어떡하냐. 네. 아내분 진짜 기절 초풍하지. 공시 날짜까지 다 뜨는데 이혼하고 얼마 후에 남편분이 회사를 100억에 팔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말 매각을 해서 큰 돈을 받았다 쳐요. 근데 왜 절 속인 거죠? 우리 정우랑 행복하게 셋이 살 수 있는데 대체 왜? 그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혼까지 해버렸잖아.
제 연락은 아예 받지를 않아요. 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 아니야. 만나서 의뢰인분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오픈한 순간 재산을 더 꽁꽁 숨기라고 할 겁니다. 이혼하신 후에도 재산 분할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재산 분할이요? 네. 일단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원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없어요. 아무것도요. 다급하게 다시 절을 찾아온 의뢰인. 아니길 바라던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 어떤 일? 정말 남편분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변호사가 기본적인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나오는 게 없었어요. 되게 치밀한 거 아니에요? 진짜 철저하겠다. 완벽하게 은닉했나 보군요. 완벽하게 은닉을 했네. 변호사님이 이런 경우에는 은닉 재산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대요. 이혼한 지 2년 내에 신청해야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데. 2년? 그렇지. 2년 얼마 안 남았어. 3개월밖에 안 남아서. 법원에 은닉 재산 밝히는 절차 받고 찾아내는 동안 시간 다 갈 거라고.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너무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 너무 착해. 사실 은닉 재산 찾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의뢰인에게 남은 시간은 3개월. 3개월 남았어. 100억을 벌게 된다는 걸 알고 아내와 이혼하고 심지어 그 재산까지 흔적 없이 숨겨놓은 전남편. 전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는 조사가 시작됐고 집중적으로 파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방이... 아, 네. 이쪽입니다. 네. 그렇게 남편을 조사하던 어느 날. 고급 아니면 가지 않는다. 진짜. 네, 완전히 뭐 삶이 화려해진 거지 뭐. 점심 약속이 있는 걸까 생각했던 그때. 여자 신발이에요. 여자랑 또. 네.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아, 이건 뭔데 또. 화장실이 어디였죠? 나가셔서 왼쪽에 있습니다. 탐정님, 저 여자는 또 누구죠? 아, 같이 사는 여자랑 다른 여자 같은데요. 그러게. 혹시 의뢰인이 알지 모르니까 영상 보내서 물어봐. 네. 혹시 그 아내분이 아는 지인일까? 이 여자 이름은 에스더고 남편이 스타트업 할 때 투자했던 투자자예요. 저도 몇 번 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투자자? 아이템 초기 단계부터 가능성만 믿고 투자 결정해준 우리의 구세주 엔젤 투자자 에스더. 어? 에스더! 에스더! 여자의 정체는 전 남편이 매각한 스타트업을 운영할 당시 엔젤 투자자였던 에스더. 의뢰인의 전남편은 새로운 투자를 받으려는 것일까? 저희는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혹시 저희 자리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맛있네. 아, 난 배부르다. 나 맛있는 걸 좀 더 먹어야 될 텐데. 어? 대낮부터? 기다려봐. 나 아직 다 안 먹었다. 투자 아닌 것 같아요. 저 남자 이 여자도 만나나 봐요. 진짜 확인 못했죠. 아, 그나저나 숨겨놓은 재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어쩌죠? 기다려봐. 지금 남편분한테 전화 좀 걸어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왜냐면 옆에서 어떻게 하라고 막 얘기도 나올 수도. 아, 아. 자,
저기 아 각이야. 에스더. 너. 어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지긋지긋하다 진짜. 왜? 아니 인간적으로 이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면 이거 남남된 거 받아들일 때 된 거 아니야? 남남? 이 여자 아직까지 구질구질하게 연락한다니까. 어머! 이래서 여우랑은 살아도 미련곰탱이랑은 못 산다는 거야. 진짜 아직도 당신 부산에서 택배 일하는 줄 아는 거야? 어. 언니 졸업. 와. 회사 망한 거 아니라 돈 받고 판 거 알면 기절하겠네 수희 씨. 와. 야 저거 녹음됐지? 아마 평생 모를걸? 다 짰다 짰어 와. 짰어. 둘이 그냥 한 통 속이었네. 아이고 저 아내랑 저 친정은 어떡하냐. 자기 덕분에 나도 투자한 회사 다 엑시트 했는데. 와 옆에서 이렇게 멋진 남자를 놓친 건 좀 딱하네 당신 와이프. 뭘 딱해. 당신은 초기에 투자한 투자자니까 당연히 수익 얻은 거지. 이 꾼들이네. 꾼들이네 진짜. 아, 꾼들이네. 내가 남자 보는 눈만큼 회사 보는 눈도 있거든. 그럼 우리 이제 나갈까? 나 맛있는 거 좀 더 먹어야 돼. 어? 맛있나 표정. 받지마? 아니 받지마가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사실. 여보세요? 알았어. 아, 알았다니까. 아, 미안. 나 회사 일 때문에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바쁜? 어, 하여간 거슬려. 조만간 내보내려고? 그래? 본부장 자리 앉히니까 지각하긴 줄 알아. 본부장? 본부장 만나라는 응. 거야? 그럼 나도 남편 오기 전에 들어가 봐야겠다. 야, 이렇게 또 한방 매기네. 와. 야, 이거 진짜... 이쪽은 아직 이혼을 안 했네. 다음 주에 남편 출장 가니까 그때 봐. 야. 돌았네. 뉴페이스의 등장으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진짜 복잡하다. 자, 에스더 투자자하고 내연관계. 에스더. 지금은 엔젤 투자자고 예전에는 업계에서 유명한 벤처 투자회사 심사역으로 있었대. 이 에스더 남편도 투자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의뢰인 전 남편에서 초기 투자자라서 남편이 매각할 때 같이 돈 좀 번 것 같고. 그럼 남편분은 전 투자자랑 바람난 거예요? 살림은 유흥업소 출신이랑 살이고? 아, 에스더 씨가 은닉 재산에 대해서 제일 잘 알만하긴 한데. 아, 근데 물어본다 해서 안 알려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면 승부. 역시 또 이제 인맥. 또 그쵸. 아 예, 보험왕. 탐정님들은 저희 팀이에요. 보면은 아, 전화기 들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조 대표님. 아니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아드 유학은 어떻대요? 어, 축하드려요. 그나저나 저 대표님 이름 좀 팔아도 될까요? 제가 김유준 씨랑 만나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죠? 어, 만나는데 메스터를? 그 남자 이혼한 남자예요. 그쵸? 그런데 에스더 씨는 이혼 안 하고 가정 있으시잖아요? 어이없네. 증거 있어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왜요? 어, 저는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중하네. 김유준 씨 스타트업 매각하고 받은 돈 어떤 식으로 언니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얘기해줘야 하나고요.
자 이제 꺼내야지 카드를 또. 아 맞다 이 실장. 그 YB조 인베스트먼트 조영봉 대표님이 한순투 사무실로 보냈다고 연락 왔는데 받았어? 네 엄청 비싸고 좋은 가전데요? 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아 진짜 YB조 인베스트먼트 조 대표님이랑 친한 사이예요? 전화 하나 드릴까? 아, 제가 진짜 센 거 하나 알려드리면 비밀 지켜주실 건가요? 여기서 또 이제 배신하고 또 갈라지고 또 그럼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하는 거지. 그 남자랑 저는 그냥 파트너예요. Friends with benefit. 알죠? 순수하게 즐기는 사이. 그래서 은닉재산 이런 거 몰라요. 은닉재산은 모르지만 근데 회사 매각부터 전처랑 이혼까지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설계한 사람이 있대. 한마디로 그 남자를 뒤에서 조종한 여자죠. 아, 제가 혜진 씨 같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힘들게 스타트업하고 엑시트도 하고 그랬나 봐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니까. 아, 저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제가 이제야 결혼할 사람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결혼? 언니 이제 나오지 마 진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당장 안 꺼져?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돌렸어요 시간을. 정말 사촌 언니라고요? 에스터 말에 의하면 남편분이 스타트업을 차린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불륜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도 저랑 정우 걱정된다고 얼마나 챙겨줬는데 그게 다 가짜란 말이잖아요. 감시한 것 같아요. 2년 안에 수현 씨가 은닉 재산에 대해서 알면 문제가 생기니까. 설계한 거야. 설계한 거야. 정우 아빠는 얼굴은 좀 보고 사는 거야?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건지 언니 혹시 들은 거 있어? 나는 퇴사하고 아예 연락을 주고받질 않아서 혹시 모르니까 나도 전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 소식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고마워 언니. 연락 줘. 본부장님. 아 수혜야. 나 대표님이 불러서 가봐야겠다. 또 그 통화해. 아까 그... 어? 어? 뭐야 그 가까이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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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얼마나 충격이야. 야, 이 와중에 또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사촌 언니한테 들킨 거야? 결혼? 아! 뭐하냐고 너 지금 진짜! 어디 짝 있는 남자랑 맞선을 봐? 맞선을? 너 당장 안 꺼져? 이 남자 와이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맞죠? 혜진 씨! 혜진 씨가 너 설명... 혜진 씨! 네가 내 와이프야? 미쳤어 지금? 우리 곧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럼 와이프지. 예비 와이프. 너가 어떻게 날 두고 감히 맞선을 봐? 뭐? 뭐야? 결혼한다. 야 결혼하면은 저기 동생은 초대 안 하려고? 아니 결혼은... 아 어지러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리를 좀 하자. 뭐? 결혼 이야기는 그때 그냥 기분 삼아 했던 소리지. 그거 너무 딥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너 똑똑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 같으면 이혼했겠다. 100억도 벌었겠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잔소리도 많은 너랑 결혼하고 싶겠니? 뭐? 그리고 이혼하고 전 와이프 사촌 언니랑 재혼한다? 나 매장시킬 일 있니?
넌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하냐? 너 그러다 벌 받아.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스타트업 대표라고 입만 살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거 없는 너. 옆에서 온갖 일 다 하면서 맨날 밤새고 회사 매각되게 도와주고 이혼해도 수혜랑 재산 분할할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다고 해서 이혼부터 재산 은닉할 차명계좌 차명법인 내가 다 만들어주고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다 내 덕이야. 알아? 누가 시켰어? 직업 원해서 한 거면서 무슨. 그래서 서로 윈윈했으면 됐지 이거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알만큼 나이도 먹은 여자가. 아 이럴 때 보면 참 가족은 가족이다. 너나 수혜나 참 미련해. DNA가 무섭긴 무서워. 와. 자기야 진짜 이러지 마. 나 자기 때문에 자기 위해서 나 가족까지 배신했어. 나 자기가 다른 여자 만나도 꾹 참았어. 사랑하니까. 자기 옆자리는 어차피 내 자리니까. 아까 전에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진짜 미안해.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어? 진짜 왔네. 왔지. 어, 왔어. 와. 착한 여자가 하늘 품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보. 언니. 수혜야. 두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여보. 뭘 여보야 인마. 그게 그러니까. 다 알았어? 다 알고 왔다. 그러니까 그게 처형이 다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진짜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처형이 계속 나를 꼬시잖아. 나 진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야. 여보, 나도 피해자야. 응?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라고. 자, 수혜야. 빨리 말해. 다 네가 시켜서 한 거라고. 뭐? 응? 네가 수혜랑 이혼하고 재산 다 차명으로 돌려놓고 2년만 지내면 재산 안 나눠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꼬시면서 다 시킨 거잖아. 아, 아니야? 회피가 또. 빨리 수혜한테 다 말해. 나는 죄 없다고. 야! 너 진짜 끝까지 있단 식이구나? 어떻게 수혜 앞에서까지 날 이딴 취급을 해? 나만 다 그런 거야? 나만 너 꼬셨어? 나만 나 이런 거냐고! 아... 진짜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사랑한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미친년이야! 그만! 그만해! 미친놈아!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미친년이야! 여보! 이게 진짜... 은닉 재산이 나는 지금 너무 궁금한데. 언니가 말하겠죠. 어디로 했고. 안 그러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은닉 재산에 관한 증거와 주변 증언까지 모은 저희는 의뢰인이 가까스로 기한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도왔고,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사촌 언니에게 상간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와, 삼촌분들 큰일 했다. 야 진짜 씨. 아, 내 씨. 결국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했던 의뢰인의 전 남편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엑시트한 금액의 절반가량을 절반? 의뢰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소문이 또 중요하니까 저희 어떻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회사를. 소중한 행복은 걷어차버리고 우리 이혼하자.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찰나의 쾌락을 누린 전남편에게서 완전히 탈출한 의뢰인은 아들 정우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스타트선에 섰습니다. 앞으로 모자가 함께 걸어갈 그 길에 아름다운 모험들이 가득하기를.